허리보대 비누를 이제 선전을 했는데 저기 돈 나왔네. 이도저도 공부하면서 살아있었다. 앞이 깜깜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속이나 달들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돼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다. 물어보지 마. 당신을 떠나서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을 말하네.
주셔요. 역값동 모르면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원래 제목은 사랑도 모르면서. 요건데 우리가 이제 바꿨습니다. 역값동 모르면서. 자, 그러면은 뭐라고? 아, 짱구 버전이 있어. 뭐라고 하는데? 나는 역값도 모르면서 듣는데 너는 뭐라고 그러는데? 내 쪽도 모르면서. 자. 저희들이 이러니까 옆장서 해먹죠. 진짜. 아니, 근데 저희들이 막 이게 뭐 아무 때나 막 말하는 것 같죠? 이 머리에서 엄청 많이 이게 지금 회전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무슨 말을 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웃길까? 뭐 어떤 노래를 부르면은 좀 좋으실까? 저희들이 머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연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왜? 또 물건을 잘 팔아야 돼요. 또 물건 다 팔아가지고는 안 돼. 왜? 주둥이를 잘 깔아야 돼요. 나는 진짜 물속에 빠지면은 난 진짜 그런 거야. 이럴 거야, 아마. 자, 예? 가자. 가자. 얼른 가요, 빨리. 예, 네, 자. 저, 예? 아, 여기. 저희들은 약을 안 팔고 여 팔아요. 아니 근데 노래는 여기서는 안 되고 예, 노래는 저기 위에 올라가시는 노래방이 있어요. 거기서 부르시고 예예. 아 저희들은 물건 이제 공연을 하면서 예예 예, 공연을 하면서 예? 엿장수예요. 네네 지금 하세요. 지금 물건 팔고 있어요. 아 노래는 여기서 안 돼요. 저희들 공연하고 있어요. 네. 저희들이 그 아, 노래는 안 돼요. 예예. 예. 그 노래는 여기서 안 되고 예. 시비를 걸걸 거셔야지. 예. 아니 저희들 여기 지금 영업방에 하시는 거예요. 예예. 예. 그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은 이제 노래방에 가셔가지고 예예. 예. 자, 네, 들어가셔요. 네네, 네, 들어가셔요. 네. 그러면은, 역값도 모르면서. 그거는 이제, 가면서 봐. 야, 노래를 바꿉시다. 내가 쪼다야. 네. 그, 진성 씨가 부른 노래, 내가 바보야. 그걸 한번 가봅시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저기 이제 그만 들어가셔요. 네. 이렇게 저기 어르신 자꾸 이렇게 하시면은 그 여기 이제 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 언양에 좀 욕을 해요. 아니 저희들 아니 그냥 본인이 나가시면 돼. 무슨 영업방에 그 신고까지 하겠어요. 예예 예, 들어가 우리 어르신 좀 들어가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셔요. 네. 아, 우리 진짜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물건도 팔아야 되죠. 노래도 불러야 되죠. 북장구도 치고 그러죠. 이 또 약주하신 분들도 이게 같이 또 뭐 댓글을 해주셔야죠. 진짜로 이 옷만 안 입으면은 진짜 한번 취업받으려다 하죠.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진짜. 네. 저기 그 둘 중에 그거 한번 가봅시다. 내가 바보야.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쪼다야. 두 개만. 갑자기 이 노래가 확 땡기네요. 진짜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요. 두개 내려면? 넌 시기를 적시면서 그림에게 안녕하면 사랑하지 말란 잘 안 볼걸 사랑하지
아버님, 제비 아빠를 키우시겠어요? 기태기를 빨아들일까요? 아니면 태권학을 빨아들일까요? 오지 말고 돌려. 아버님 돌고 계속 돌고 계속 돌아. 고마워요. 넌 시기를 정신없어 떠나가는 당신에게 작별의 인사하고 이제 와서 쪼다야 이게 안 부르고 역값도 모르면서 부르려고 했었는데 아 내가 안 그래 저 새끼가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어르신 갔나? 네. 자 갔으니까 저희들 이제 또 공연을 한번 합시다. 그 마작 부르려고 했던 거 역값도 모르면서 그걸 한번 가봅시다. 역값도 모르면서 음악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저기 짱구 품바가 오늘 마이크를 한 번도 안 잡은 것 같아요. 맞죠? 오, 짱구.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노래만 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 짱구가 나와가지고 공연을 합니다. 우리 집 작은 거인 예술단의 바로 정우성. 자.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예, 예. 자, 정우성이 아니라, 전우성이 아니라 정우성. 자. 아니 이거 45분짜리인데 지금 10분 했거든요. 아이, 진짜로 볼매예요 볼매. 네, 진짜 이게 보고 있으면은 뭔가 모르게 좀 빠져드는 네, 그런 눈망울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멀리에서는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진짜 이 사슴 이 눈알을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 짱구가 그 정도로 진짜 초롱초롱합니다 눈망울. 야 짱구야 이리 와봐. 볼매예요. 근데 볼매 그렇게 웃지 마세요. 자 볼매긴 볼매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눈을 보셔야 돼요. 눈이 상당히 매력적인 눈입니다. 자, 자 둘리에서 나오는 그 뭐냐 쭈꾸미. 쭈꾸미 왕자인가 그거 닮아. 아 꼴뚜기 왕자. 예? 기동이요? 기동이? 아 기동 기동이 훨씬 낫지 이 새끼가 별건데. 자, 자 이제 준비하시고 나는 역값도 모르면서 그거 하나 부르고 이제 우리 또 내일 이제 저희들이 4월 8일까지 4월 8일까지 하는 줄 알았었는데 저희들이 4월 10일까지 합니다. 네, 4월 10일까지 4월 10일까지 하니까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들 8일까지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10일까지 합니다. 10일이 화요일까지죠.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합니다. 네, 저희들 언제까지 한다고요? 화요일. 네, 화요일 4월 10.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좀 하면 그렇지만은 마이크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은 지금 그 일본 그 총리 있죠. 총리. 그 아까 지금 제가 인터넷을 잠깐 봤는데 일본 총리가 누구세요? 아베. 예. 조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만우절입니다. 자. 자. 우리 아버지 아싸. 오늘 만우절이에요. 만우절. 만우절. 안 죽었어요. 자.
역학도 세상에 그게 큰 뉴스긴 뉴스인가 봐요. 일본 총리 저기 아베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어머, 막 이런데 만우절이 야, 내가 오늘 써먹으려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자, 12시 하지 않았지? 자, 가봅시다. 역값도 모르면서. 네. 우리 아버지가 들어갈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가시네. 네. 자, 아니, 근데 이 각설이 공연장 좀 희한해요, 진짜. 왜냐면은 그냥 약주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집에 가는 법이 없어요. 꼭 엿담수를 틀렸다가. 속은 다 쓰고 가요. 잘 알죠, 내가. 네. 근데 약주를 많이 하신 분들은 참 희한해. 조금 드신 분들, 그리고 또 맥주, 그다음에 양주, 소주 이런 게 먹은 게 또 틀려요. 진짜로 여자들도요. 이게 지금 이게 짬뽕으로 먹은 여자들은 대화를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술을 먹다 보면 이제 참다 이제 못 참. 이 맥주 먹은 여자들이 대부분 그래. 급하다고 이제 화장실만 가면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여기 차 뒤에서 싸요. 근데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나올 것 같거든. 근데 웬만한 이제 화장실 가는 여자들은 대부분 이래요. 휴지 이제 가져갖고 이래. 근데 막 급한 여자들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가지고 왜 맥주 먹은 여자들은 꼭 희한하게 오줌도 엄청 싸요. 맥주 먹은 여자들은 이래. 급하니까 차 뒤에서 아직 모르세요. 맥주 먹은 여자는 꼭 이래. 방금까지 할게. 진짜 아니 근데 저희들이 희한하게 이제 좀 쉬는 시간에 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잠깐 이게 누구 쪽은 이제 내려야지 했는데 뭐가 생각나니까. 창문을 이제 딱 내리려 그러는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한 명은 이제 망보고 이제 두 명이서 이제 오줌을 싸면서 꼭 대화를 해라. 담배 피면서 근데 그런 여자 있어요. 그 짬뽕으로 먹은 여자. 그 여자들은 진짜 이제 짬뽕으로 먹은 여자들은 조금 이제 정신이 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시원해요. 오줌 싸는 것도 확 끊어. 가. 오줌 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계속 하면 나는 진짜 이런 얘기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돼. 지난번 시끄러 웃고 나서 뭐. 자, 내가 다 알아 내가. 네. 우리 또 애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놓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까쯤에 이제 애들도 있었지만은. 근데 저희들이 이제 모태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진짜 그 짝짓기 하는 소리 다 들려요. 우리가 여관에서 생활해보니까 좀 이게 좀 벽이 잘 되었으면 이게 좀 안 들릴 텐데 옆방에 다 들려. 나는 진짜 순진해요. 자, 왜? 몸이, 나 진짜 순진한데 뭐 거짓말? 야, 조항주에 거짓말 한번 진짜로 난 너무 순진하는데 이제 자는데 옆방에서 이게 작년인가요? 그러는데 옆방에서 어떤 여자가 막 이래 막 아, 나는 저 여자가 남자한테 엄청 뭐 크게 잘못한 줄 알고.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내가 이제 귀를 듣고 있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우는 게 아니야. 이게 예? 아니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그리고 또 서민용이 있어요. 서민용. 서민용은 뭐냐면은 이게 단칸방에 애들이 이제 재워놓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제 하는데 애들을 들릴까봐 이제 서민용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할 때
저기 그냥 노래나 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로 어느 동네에서 불이 이제 크게 났어요. 불이 엄청 큰 불이 났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신고를 못해. 왜? 벙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 끝나고 이제 막 올라갔는데 그 여자가 내 앞을 딱 쓰더니만 막 수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들 수가 있어야죠. 근데 이 여자가 머리를 참 쓴 게 뭐냐면은 막 우통을 막 벗는 거예요. 우통을 벗었고 가운데다가 이제 그 한문 그 사람 긴자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럼 양쪽이 꼭지가 있으니까 뭐예요? 불화. 내가 불났으니까 어디서 불났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바지를 확 벗고 다리를 딱 풀리는 거. 털문에 구멍 가도 되니까 근데 얼마큼 탔어? 그러니까 내 바지를 확 벗게 되는 거기를 딱 붙잡고 있는데 다 타고 기분만 남았어? 자, 역각도 모르면서 갑시다. 가자! 자, 비대박스 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싫어해요. 그러면은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이 작은 거인 예술단의 또 마스코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짱구. 내가 짱구는 내가 치워줄게. 우리 이제 짱구도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온 거죠. 이게 지금 인기 엄청 많아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혹시 짱구 보러 오신 분? 봐봐. 엄청 많다니까. 예, 진짜로.
앞에 있는 게 많잖아. 자, 너무 저기 막 이렇게 하지만 안 들이보면 내가 진짜 막 때려준 줄 알아. 자, 만약에 저기 하다가 뭐가 막히면은 또 불러? 어, 그렇지.